다음에 요거 가볍게 하고 넘어가면 아까 후주도 그지 그냥 그 후주는 약간 또 특이한 게 있었잖아. 아까 그거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은 관계대명사 뒤는 어떻다고 그랬죠? 불완전. 그지 주어나 목적 없어서. 근데 후주 뒤는 어떻다고 그랬어? 내용상 완전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관계대명사랑 좀 다르게 또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도 나오건 아니면 후주 뒤를 쓰는 게 나오건. 알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가 약간 이해를 잘 못해서. 문법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확인하라고 내는 문제가. 알지?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후주 같은 건 이게 후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그 후주랑 비슷한 거야. 자, 아까 선생님 what은 해석 어떻게 라고 그랬지? 무엇이나 뭐뭐하는 것.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요. 수현이가 한번 해석해 봐. He isn't what he was.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 그치? 배웠는데. 자, 이거를 요거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였던 것이잖아. 그치? 그였던 것.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는 그였던 것이 아니다. 그치? 그럼 어떤 뉘앙스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예 수거처럼 외우면 돼. 예전에 그라고 외우면 돼. 그였던 것이 예전의 그야. 그럼 예전의 그가,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는 예전의 그가. 그래,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다. 그럼 뭐야? 성격이나 뭐 성품 같은 게 달라졌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전의 그라는 거는 그의 예전의 성격이나 성품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응용. What he is. 이거는 뭘까요? 미래. 현재의 그, 그지? 미래의 그는 what he will be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건 미래의 그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 응용돼? 자, 그 다음에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유스터 알려? 배웠죠? 유스터. 유스터 동사원의 뜻이 뭐야? 유스터. 아, 근데 발음이 그지 같은 거 같죠? 유스터 동사원. 뭐뭐 하곤 했다잖아. 그래서 뭐 비유스터 동사원형을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비유스터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거 구별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 그럼 유스터 동사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 그럼 얘도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에 뭐뭐였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나중에 본문에. He used to be 이런 거.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은 표현이야? 저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그지? 요 유스터가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used to be가 was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게 나온다. 그치? 자, 그래서 저 이제 예전에 그라고만 적어놓으면 돼요. 우선은 이제 해석이나 이거 나올 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관계대명사 우리 표상에 있는 거 다 배운 거야. who, which, that, what을 다 배운 거야. 그치? 기본적인 건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그 저거야. 이제 생략되거나 변형되는 거야. 알지? 잘 봐봐. 자,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이라고 있어요. 영어에서 생략은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근데 뭐가 어렵냐? 생략돼 있으면 너희들이 어려워해. 왜? 뭐가 생략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자, 이 관계대명사의 생략 첫 번째 제목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자, 이거 아까 다 우리가 바꿔봤던 거야. 그 소녀는 매우 친절했어.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 그래서 바꾸니까 이렇게 됐고, 그 물고기는 여전히 살아있어. 나는 그것을 어디 잡았어. 바꾸니까 밑에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whom, 요 위치가 다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대? 생략할 수 있대. 자, 요 내용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지?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생략돼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못 한단 말이야. 잘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어. 어순이 익숙한 친구들은. 근데 대부분이 못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는 해석을 봐야 되겠지만. 자, 보면 영어는 맨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주어야. 그치?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보자. 수현이가 해봐. The girl. 아니 수현아, 네가 원래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앞에 거 안 배웠어도 원래 할 수는 있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관계대명사 니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또 와서도 계속 배운 거야. 아, 이제 근데 지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 선생님 스타일대로 한번 쭉 정리하는 거야. 왜? 나중에 이거 나왔을 때 선생님이 요 예문을 니네가 잘 못하면 이 예문을 들어주거나 이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수현이 더 걸. 그래, 한 번에 다 했어? 야, 그래, 이게 뭐냐면 그 소녀는 하고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소녀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지? 얘는 주어니까 그 소녀는 하고 했어요,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흠이 있지만 이 없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나중에 관계부사도 그렇지만, 자, 뭔가 끝났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온다. 그럼 여기 뭔가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략돼 있는지는 아직은 상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아, 여기가 생략돼 있구나. 관계사가 생략돼 있구나. 그럼 어쨌든 관계사는 꾸며주라고 했으니까, 그지? 내가 말을 걸었던 소녀는 매우 친절했다. 하시겠죠? 그 밑에도 수연아. 아, 너무 싫어서 그렇지? 미안해. 자,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는 수학도 그렇지만 모든 공부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요 예문들이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보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야.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이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 알겠지? 그럼 해봐. 제가 어제 사왔던 그 물고기는 어, 좋아. 은느니가 바꿔서. 자, 물고기예요. 자,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지? 물고기는. 근데 뭔가 끝났는데 없다고 치면 갑자기 뭐 나오는 거야? 얘도 주어 동사가 나온 거죠. 왜? 목적격이니까. 물고기는. 근데 어떤 물고기야? 내가 어제 잡았던 물고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 요렇게까지밖에 해줄 수가 없어. 실제 독해할 때 이거 지금 수현이도 여기 단어가 간단하니까 한 거지만. 이게 만약에 단어가 좀 막 어려운 단어 나오면은 그지같이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갑자기 주어동사라는 말로 계속 연습을 시켜줄 거야. 독해하면서, 알겠어? 우리 수업하면서 이 내용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목이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래. 자, 이거는 근데 요 후 있는 거, 원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해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서진이가 해봐 이거. 자, the man. 어떤 남자야? Who is standing by the door? 어, by는 옆에라고 합니다. 문 옆에 서 남자는 is my father. 그지? 우리 아빠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시제, 얘는 진행형으로 썼고 얘는 현재형으로 쓴 것 뿐이지 내용은 어때요? 구조랑 똑같아요. 그지? 자, 이거 보빈이가 해봐.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남자는 나의 아빠다. 그지? 똑같은 거 알겠죠? 시제만 다른 것 뿐이지 내용이랑 구조는 똑같다. 됐지? 자, 수현이. I received a letter. 나는 편지를 받았다. 어떤 편지야? 영어로 쓰여진. 그지? BPP니까 영어로 쓰여진 편지를 받았다. 관계대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지? 자, 근데 여기서의 문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ING 주격 관계대명사 BPP는 가로 쳐놨지? 관계대명사랑 뭐를 같이 생략해줄 수 있는 거야? 비동사를 같이 생략해줄 수 있는 거야, 알지? 이걸 같이 생략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얘가 없다고 치면 뭐가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되는 거고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친구들이 이 뒤에서 꾸며주는 거를 잘 못해. 형용, 자, 형용사는 보통 어디서 꾸며줘? a pretty girl 하면 앞에서 꾸며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요 뒤에서 꾸며주는 걸 잘 못한단 말이야, 알지? 자, 근데 ing랑 pp도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 있어요. 자, 어, burning house에서 어떻게? 그래, 불타는 집 앞에서 꾸며주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 broken window 해석 어떻게요? 깨진. 그래, 깨진, 부셔진 창문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ING나 PP가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를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는 거야. 근데 뒤에서 꾸며주는 건 요 관계가 숨어져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가면은 PP가 꾸며주는 건 요거 요 두 개를 써주거나 두 개를 빼주거나 이거밖에 없어, 이 관계가. 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뭐 생각되는지를 자꾸 연습하면 이건 끝나.
오케이? PP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건. 자, 근데 요 ING가 꾸며주는 건 요 개념, 똑같은 개념. Who, is를 같이 생각해주거나 둘 다 써주거나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까지 냈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 Who stands?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라고. 알지? 왜? 구조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ING는 요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지? 됐어? 자,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별표 3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별표 2개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는 거, 문법에서. 알지? 근데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실제 독해할 때는 우리 친구들 이걸 못 알아봐, 계속.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알려주면 요 개념을 계속 생각해줘야 돼요. 근데 한 번만 이게 딱 이제 이해가 되면, 확실히 정립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모든 공부가 그렇긴 하지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요 개념만 잘 이해하면 돼. 자, 봐봐. 여기 이제 제목이 뭐야?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하고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있대. 그치? 자, 위에 거랑, 위에 지금 예문이랑 밑에 예문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만 차이가 있어? 좀 굵직하게 표시해놨잖아. 콤마만 차이 있는 거야. 그치? 자, 콤마를 찍으면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콤마를 안 찍으면 그냥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꾼 것 중에 콤마 찍었나 안 찍었나? 안 찍었지. 그걸 다 한정적 용법이야. 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한다고 했잖아. 영어에서 한정, 수식은 꾸며준다라는 말이야. 알지? 자, 그럼 이거 해석해볼게요. 그는 두 아들이 있어. 어떤 아들이야? 의사.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다. 알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그는 두 아들이 있다. 있었다. 콤마 후 이렇게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면 돼. 여기도 적어놨어요. End day.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알지?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나? 두 아들이 있는데 걔네가 의사가 되었나? 내용은 어때요? 거의? 같잖아. 그치? 비슷하잖아. 근데 이걸 꼭 해줘야 돼.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용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요 여섯 가지를 우선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콤마 후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지? 약간 공식처럼 이거는. 해석의 공식처럼. 자, 보빈아. 콤마 후준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그 사람? 의. 그래, 후주니까 의. 하면 돼. 그지? 자, 수연아. 훔은? 그리고 그 사람? 을. 그래. 목적격이니까. 이해되죠? 자, 콤마 위치는 이제 앞에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얘는. 그리고 그것의. 위치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건 이거 적어놓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 필기할 때 저거 뭐야? 이거 파란색하고 색깔 두 가지를 이제 좀 써.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그냥 일반 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좀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신 할 때도. 알겠지? 저번에 필기한 그 해석한 거 보니까 다 전교 1등의 마인으로 연필로 만들기 했던데. 그럼 나중에 알아보기가 힘들잖아. 그지? 자, 전교 1등도, 우리 친구들은 전교 1등보다 더 가봐. 왜냐면, 전교 1등 필통에도 샤프 하나, 수학은 뭐로 풀어야 돼? 샤프로.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검은색 볼펜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 하나, 형광펜 하나는 있어. 알지? 그러니까 막 이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아 이게 중요한 거야, 포인트야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게 해놔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후, 후주, 훔은 형태가 같아 달라?
형태가 같아 달라. 후후줄은 다르잖아. 그지? 그지? 어. 그러니까 얘는 형태만 보고 은인지 의인지 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후주는 다르지만 위치랑 위치잖아. 그러면 얘는 은인지 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요 예문 두 개를 써놨어.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두 예문을 해석을 해봐. 뭐 단어는 간단한 건 물어볼 거야. 됐어요? 한번 해봤어? 자, 서준이가 해봐 이거. 자, 이거는 시계다. 콤마 위치 어떻게 시켜야 돼요? 만들어졌다. 자, 그럼 얘는 이것은 시계야. 그리고 그거 나는 한국에서 샀다. 그래, 나는 한국에서 샀다죠. 그치? 다른 친구들도 차이 보여요? 자, 이거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앞에가 어쩌고 저쩌고 해. 자, 근데 더 이상 이제 관계대명사는 그치? 앞에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뭐를 따지는 거야? 뒤. 자, 얘는 왜 그리고 그거 는이에요? 뭐 왔어? 동사가 왔지. 동사가 왔다는 건 얘가 주격이라는 거야. 그치? 자, 얘는 뒤에 뭐가 왔어요? 주어 동사가 왔지? 그럼 얘는 무슨 격이라는 거야? 목적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를 보는 거야. 앞에는 똑같잖아. 왔지라고. 그치? 뒤에, 얘 뭐를 봐야 된다? 뒤에가 뭐가 오면? 동사가 오면 그리고 그거 은이고. 뒤가 뭐가 오면? 주어 동사가 오면 그리고 그것 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어, 이거까지 또 하나 적어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기억하고 갈 건 이거야. 이거 이거 해석하는 거 먼저. 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거를 꼭 해줘야 되냐 해석을 이거로 볼게요. 자, 이거 수현이가 해석해봐. He doesn't say the things. 아, 유익하지 마.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 수현이가 성격이 급하지? 자, 그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치? 저 어떤 것들이야? 얘는 콤마 없으니까 꾸며주면 되잖아. Make me angry. 그래, 나를 화나게 만드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해석 적어봐. 여기서 끊어서. 그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그죠? 얘가 얘 꾸며주는 거죠? 아이고. 얘. 그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이번에 보빈이가 해봐. 자, 앞에는 똑같아요. 그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야. 자, 이번엔 뭐 있어? 콤마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그리고 그것은 나를 화나게 만든다죠. 그치? 적어볼게. 해석 두 개를 한번 적어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내용이 다른 거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위에 거 서준아. 그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 착한 놈. 그래, 착한 놈이에요. 착한 놈. 그지? 착한 놈이야. 그지? 근데 밑에는 어때? 그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나를 화나게 해. 그럼 이거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에요. 그지? 삐돌이야, 삐돌이. 삐져서 말을 안 해. 그리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 이거야. 차이 알겠죠? 자, 그러니까 봐봐. 이 콤마를 찍었더니 내용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올까요? 문법으로 나오는 거야. 해석을 하라고는 안 나와. 알겠지? 해석을 하라고는 안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뭐로 나오냐? 문법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문법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 이거 해석 먼저 하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두 개를 볼게. 이건 적진 않고 그냥 해볼게. 자,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자, 서진이가 해봐. 자, there are a few passengers 까지 우선. 거의 없는 승객들이 있었다. 그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돼? 거의 승객이 없었다요. 자, 어떤 승객이야? 비행기 사고에서 탈출한 승객이 거의 없었다요. 그치? 자,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나면 거의 다 죽어. 그치? 근데 그 사고에서 탈출한 승객이 거의 없었대. 그럼 이건 승객들이 거의 다 어떻게 된 거야? 거의 다 죽은 거죠? 거의 죽음. 거의 다 죽음이야. 오케이? 자, 수연아, 이거 해봐. 여기까지 우선. 그래. 그 다음에 이번엔 콤마 후에요. 해석. 비행기 사고에서 탈출했다. 그지? 자, 이미 승객이 거의 없었어. 근데 그 거의 없던 승객들조차도 뭐 한 거야? 이미 다 탈출을 한 거야. 그럼 얘는 다 어떻게 된 거야? 거의 산 거지. 그지? 한마디로 이 콤마 하나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꼭 살려줘야 된다고 해석할 때. 알겠지? 내용 파악할 때도.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석하라고 문제는 나오지 않잖아. 그지? 근데 니네 학교에서 이제 약간 그거를 다른 식으로 응용해서 물어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그게 문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지금 물어보는 거 잘 이해하면 돼. 자, 이 위치의 선행사는 뭐야? 이 선행사가 뭐예요? The thing. 그래, the thing이 선행사야. 자, 위치의 선행사라는 건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그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데 어떤 거?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것들 이거잖아. 요 위치가 가리키는 이거야, 이거. 그죠? 그래서 아까 개념 봐봐. 여기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왜? 여기가 복수니까. 이해되죠? 자, 근데 요거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그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나를 화나게 해. 자, 뭐가,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뭐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그래, 그가 말을 하지 않는 게 나를 화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물으면 위치의 선행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문장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되냐?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선행사는 이거다. OX나 아니면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위치의 선행사는 어떤 그냥 단어일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 이해돼요, 이거? 선행사가 이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문법적인 차이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위치 다음에 make에는 뭐가 붙었어요? S. 왜? 위치가 가리키는 건 이 문장 전체야.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S가 붙은 거지. 이해돼요? 이런 특이한 것들은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거야. 나올 수밖에 없고 낼 수밖에 없고. 알겠어? 이해는 되죠? 자,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하지만 지금 이해됐다고 나중에 또 기억나진 않아. 한 세 번 정도 이걸 봐야 돼. 알겠지? 근데 이제 독해하면서 계속 반복될 수 있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 관계대명사 그 계속조응법의 기본적인 건 끝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유형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요 단순한 문제는 쉬워. 그냥 외우면 돼. 알지?
근데 이제 요거가 요거를 잘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응용을 해가지고 낸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지를 보는 거야. 자, 요거 보면 해석 먼저 해볼게요. 자, 뭐 수현이가 해볼까? 응용할 수 있나? 그는 두 아들이 있었어, 그지? 콤마 one of whom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돼. 아시겠죠? 여기 만약에 보스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들 둘 다 뭐 의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요 표현도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이게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콤마니까 훔이냐 댐이냐 이렇게 나왔어. 알겠지? 근데 콤마면 훔이고 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엔드면 댐이야. 알겠지? 콤마면 후, 훔, 엔드면 댐. 이게 수능에 처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거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건 문법 문제가 아니라 문장의 구조 문제거든. 근데 이게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야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선생님들 뭐라고 하세요? 아, 콤마면 훔, 엔드면 댐이라고 외워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우리 친구들 그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또 내신에서 응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원리를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자, 봐봐. 이건 이제 다른 거야. 자, 우선은 그걸 알아야 돼. 영어에서는 이 콤마랑 엔드는 다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마침표가 찍으려면 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물어볼게. 자, 요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없어? 그가 나를 봤을 때라는 거 찍을 수 없죠. 그래서 얘를 부사절이라고 부르자. 시간 부사절. 알겠지? 그거를 선생님이 마이너스라고 표현해볼게. 알겠지? 자, 그리고 요 콤마, 영어에서 콤마라는 개념은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알겠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볼게. He ran away만 생각해보세요. 그는 도망갔다. 얘는 이것만 보면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라고 하면 돼. 마침표 찍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요 마침표, 이 문장 전체에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얘는 플러스니까 됐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고 얘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 잘 돼. 요거는 이해되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볼게. 자, 봐봐. He had two sons. 그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거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플러스야. 여기 플러스 개념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 콤마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했어 아까?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마침표가 있네? 이해되죠? 그러면 요 밑줄 친 부분이, 요 나머지 부분이 뭐가 돼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뭐가 온 거야? 훔이라는 애가 온 거야. 자, 요거만 가지고 말해도 돼요? One of whom? 말 안 되잖아. 관계대명사는 뭔가 대신에 써준 거잖아. 그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end로 볼게. 자, 여기는 플러스라고 했죠, 아까? 근데 영어에서 콤마는 마이너스지만 end는 플러스야. 요 end 앞에 콤마가 있어도 그거는 end예요, 그냥. 알지?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지금 봐봐. 플러스 플러스로 끝났어. 그럼 요 나머지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이게 마침표가 찍힐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봐봐. One of them became a doctor. 그들 중 하나는 의사가 되었다. 할 수 있어 없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문제가 요거의 응용이야. 이렇게 나왔었어. 자, 한번 답이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했어? 수현이 뭐했어? 수현이 다 나왔어. 뭐했어? 응? 댐 했어? 댐? 다른 친구들 뭐했어요? 답은 댐이겠지. 이제 약간 눈치가 있으면 댐이겠죠. 근데 자, 봐봐. 보빈이가 따질 거야, 보빈이.
자, 봐봐. 요거 나와가지고 콤마면 후 엔드면 데님이라고 외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가 데미냐 후미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여기만 보고 콤마면 뭐였어요? 우리 위로 따지면 콤마면 후미였어, 그치? 위에만 따지면, 그치? 우리가 학 선생님들이 외워라고 했던 것만 요거 여기만 보면은 아 콤마니까 후 이렇게 따졌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거는 요 앞에 구조부터 볼게. 자, 요거 봐봐. 고빈이가 대답해봐. 비록 그는 두 아들이 있지만 이거예요. 여기 선이 밑줄 친 데까지는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부사절이야 얘도. 양보 부사절. 그럼 얘 뭐예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요 콤마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그지? 근데 여기 마침표가 찍혀야 되잖아. 그럼 요 나머지가 뭐가 돼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 없이도 얘가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그럼 얘 없이도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댐이에요? 홈이에요? 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알지? 그러니까 원래 요거 문제가 나와가지고 콤마면 홈, 엔드면 댐 이렇게 외웠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요렇게까지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콤마와 엔드가 다르다는 게.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적어놨어? 지금은 이해되지? 내일만 돼도 이해한다. 또 기억 안 나. 알지? 그러니까 오늘 이왕이면 여기까지 복습 꼭 하고 수현이는 앞쪽 거 꼭 들어야 돼. 됐어? 앞쪽 거 들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두 개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자, 관계부사는 쉬워. 관계대명사 얘기하면. 자,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정해져 있어요. 뭐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런 것처럼. 그리고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 이렇게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학교 문법 시험에서 배운 요 개념이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한다. 알지? 요 전치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지? 이게 어떤 원리인지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밑에 두 개만 바꿔볼 거야. 자, 첫 번째 거 바꿔볼게요. 이것은 장소다. 그는 그것 안에서 태어났다. 그죠? 그럼 얘 바꾸면. 자, 우선은 선생님이 밑줄 친 거 잘 봐. 이세만 밑줄 쳤어. 그럼 어디까지 써줘요, 우선? 더 플레이스까지 적고, 바로 웨어 적으면 안 돼. 요 단계가. 이시니까 뭐 적어줘야 돼? 그래, 위치. 또는 대 적어주는 거야. 그지? 빨간색으로 할게. 위치. 그 다음에 he was born in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단계 더 배웠잖아. 요 in이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래, which 앞으로. This is a place in which he was born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 in which가 합쳐서 뭐가 되는 거냐면 where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he was born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그럼 where로 한 번에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는 그것 안에서 태어났어나 in it을 한 번에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대열. 그는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열이 한 번에 where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부사가.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 고빈아 물어볼게.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요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여기 he was born in. 아까 했던 건데 해석해봐. 그는 뭐뭐뭐뭐 안에서 태어났다잖아. 그럼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 자, 선생님 뭐뭐뭐뭐뭐뭐뭐. 자, 지금 뭐뭐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이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에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위치잖아, 위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얘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도 있지만 얘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그럼 불완전한 거야? 알지? 확실히 구별해야 돼. 자, 근데 이거는 보세요. He was born. 그는 태어났다. 이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이거 완전한 거야. 그치? 두 개는. 왜? 어디서 태어났다, 언제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다, 왜 태어났다 이런 건 다 이 부사랑 관련된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다. 관계부사 뒤는 어떻다? 완전하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단계 다 바꿀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하나만 더 바꿔볼게요. 됐어요? 자, 맨 마지막 거 한번 바꿔볼게. 자, please tell me the way. 나에게 그 방법을 말해줘. 너는 그 방법으로 영어를 배웠어요. 자, 그럼 얘도 어디까지 적어줘요? 더 way까지 적고. 자, 요 in이 앞으로 온다고 생각해볼게. in이 조금만 기다려. 요 in이 앞으로 온다고 생각해볼게. 그래서 in which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you learned English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 적어봐. 해석 어떻게 해요? 자, 나에게 그 방법을 말해줘. 어떤 방법? 너가 영어를 배웠던 방법을 말해줘. 이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앞에 대로 따지면 요 이니치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는 거야? how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더 way면. 그죠? 방법이니까. 됐죠? 자, 근데 위에 거는 맞는데 밑에 거는 틀리대. 왜 그래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 더 way, how는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데.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 볼게. 자, 관계부사의 생략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해서 요 세 개는 둘 다 적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돼. 근데 the way, how는 무조건 뭐라고? 둘 중에 하나만 적어야 된다. 알지? 자, 근데 the way, how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에도 대시라는 게 있었잖아. 다 쓸 수 있는 거. 근데 관계부사 대시라는 것도 있어. 관계부사. 그러니까 how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때 the way that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는 된다. 알지? 그러니까 the way how만 안 되는 거지? the way in which, the way that, 그 다음에 the way which 쓰고 저 뒤에 in 있는 거 다 되는 거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줘.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너는 영어를 배웠다. 완전하죠? 아까는 수동태라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수동태는 목적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왜? 수동태라는 게 뭐야? 목적어가 앞으로 주어로 간 거니까. 알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 이거는 그냥 저거야. 콤마 웨어는 해석 어떻게 해요? 두 개밖에 없어. 계속 좀 봐봐. 콤마 웨어라고 콤마 웨어. 콤마 웨어는 해석 저거나 그리고 거기서. 알지? 콤마 웨어는 그리고 그때. 이게 좋은데. 자, 요거는 해석할 때 좀 까다로운 거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how는 해서 어떻게 해? 원래? 어떻게?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해볼까? 서진은? 이것은 어떻게? 너가 영어를 배웠는지 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확 와닿지만 우리말 해석은 살짝 부드럽지가 않아. 그치? 자, 근데 how라는 거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way가 있는 거잖아. 같이 쓸 수가 없을 뿐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은 뭐뭐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있는 것처럼. 이것은 너가 영어를 배운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돼. 알죠?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게 뭐 있어? This is why죠.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해? 수현이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수현이. 이것은 왜? 그래. 자, 왜라고 하면 어색하단 말이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것은 왜 너가 영어를 배웠는지이다. 그지?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the region. 그래서 this is why랑 this is because랑 구별하는 것도 저번에 한번 했고. 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뭐다? 방법이다. 근데 갑자기 뭐 나온 거야? 주어 동사. 그럼 이게 생략돼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가 생략돼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생략돼 있는 걸 알면 구조 파악하는 건 어렵게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를 한번 쭉 한 거야. 알지?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이해하면서 따라왔죠? 근데 지금 이해한 거지 내 몸에 체화된 건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수업, 그 학교 내신 수업하면서 요거 부분부분적으로 계속 하겠지만 한번 이거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쭉 리마인드 하면은 두 번, 세 번 보는 효과가 있을 거야. 특히 오늘. 알지? 그리고 분사 부문은 봐서 그거는 오늘보다는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음 주나 조금 한 30분이나 40분 일찍 와서 또 합시다. 알지? 수현아 알겠지? 수현이 졸려? 수현이 졸린 것 같은데 숙제 공부해야 되겠다.